골프 룰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누가 먼저 칠까요? 네 명이 치는데 누가 먼저 쳐야 되는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참가하시는 분들을 다 정해놨어요. 홍길동 씨, 전우치 씨, 안칠레 씨, 정말로 씨. 요 분들이 오늘 네 분이 공을 치는데요. 자, 이제 순서 정해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뭐 룰에 전타수에 이런 룰이 있어요. 전타수에 뭐, 적게 친 사람 친다. 그, 골프 룰하고, 예, 같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홀. 첫 홀은 누가 먼저 칠까요? 첫 홀은 복불복입니다. 뽑기. 거기 가보시면 골프장에도 있고 이런 스탠통에 스탠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뽑으면 끝에 뭐 줄이 하나, 이게 스탠 이 봉에 줄이 하나 있으면 1번, 2개 있으면 2번, 3개 있으면 3번, 4개 있으면 4번 그렇게 칩니다. 첫 홀은 그래서 뭐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하든지, 예, 첫 홀은 뽑기를 해서 정합니다. 첫 홀은 아직 안 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가상의 타수를 써놨는데 이유는 조금 비슷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려고 미리 생각을 해놨어요. 첫 홀은 뽑기입니다. 그래서 1번 홀 뽑기. 자, 다. 자, 2번 홀로 가겠습니다. 이제 1번 홀 끝났어요. 1번 홀의 스코어가 2번 홀은 1번 홀 결과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번 홀을 친다고 하면 2번 홀에 지금 왔잖아요. 1번 홀은 뽑기로 했고 이 1번 홀의 결과, 1번 홀의 결과 누가 제일 작게 쳤느냐를 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면 자 정해볼게요. 제일 작게 친 분이 홍길동 씨죠. 자 홍길동 씨가 1번 타자. 다음 누구예요?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뽑기를 해서 만약에 요 순서대로 갔다고 치자고요. 이번에 뽑기를 한 순서가 이거예요. 홍길동 씨, 그 다음 2번 타자 전우치 씨, 그 다음에 3번 타자 안칠레 씨, 4번 타자 정말로 씨. 이렇게 쳤어요. 1번 홀에서 뽑기를 해가지고. 자, 1번 홀에는 역시 홍길동 씨가 제일 작게 쳤기 때문에 홍길동 씨가 칩니다. 전우치 씨, 안칠레 씨가 지금 동타예요, 1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홀의 순서로 갑니다. 전홀의 순서가, 네. 전우치 씨, 네. 안칠레 씨, 정말로 씨 꼴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씨가 말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2번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비를 낸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홀 갑니다. 3번 홀은 2번 홀의 결과로 가겠죠? 2번 홀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2번 홀의 결과대로 가면, 제일 당 홀에서 적은 타수, 누굽니까? 요 두 분이죠. 요 두 분이 적은 홀인데, 자, 이 경우에는 앞홀의 순서가 아니고, 앞홀이 있는 경우에, 앞홀의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앞홀의 성적을 가지고 갑니다. 두 분이 같지만 이 앞홀의 성적을 보면 안칠레 씨가 정말로 씨보다 잘 쳤어요. 그래서 이 전홀 거를 보고 3번홀은 안칠레 씨가 초보 1번 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칠까요? 같기 때문에 전홀을 봐서 이 사람이 먼저 한 거지 전홀을 또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실적이 결과대로 갑니다. 4번 네트를 쳤기 때문에 다음은 정말로 씨가 칩니다. 정말로 씨가 치고 그 다음에 잘 친 사람은 전우치 씨, 그 다음에 홍길동 씨는 꼴찌 말고 홍길동 씨가 치게. 자, 똑같은 순서. 4.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번 홀은 3번 홀의 결과로 갑니다. 자, 이 좀 둘이 동타인데 3번 홀의 동타, 요 동타를 보고 전홀로 갔어요. 둘이 똑같아 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전홀을 봅니다. 그 앞에 홀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안칠레 씨가 1구, 2구는
여기 3타를 치신 정말로씨. 자, 자, 3구는 둘이 똑같은데 전홀의 성적을 보면 전우치씨가 치고 그 다음에 홍길동씨가 말구를 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기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5번홀로 넘어갑니다. 5번홀은 4번홀의 결과를 가지고 갑니다. 4번홀 제일 잘 치신 분 됐죠? 자, 그러면 홍길동씨가 먼저 치고 자, 두 분이 동타. 앞을 칠 성적을 보면 정말로 씨가 두 번째, 정말로 씨가 2구, 그 다음에 전우치 씨가 3구, 제일 못 친 안칠레 씨가 5, 4구. 네, 안칠레 씨가. 자, 6번 홀 가겠습니다. 6번 홀로 가봅니다. 그러면 5번 홀 결과를 보고, 아, 5번 홀에 파3 같으면 올파를 했어요. 5올파. 자, 그럼 어떻게 가요? 전홀 성적으로. 전홀 성적을 보니까, 누구예요? 다 똑같기 때문에 전홀 성적으로 가겠죠. 또 두 분이 같기 때문에 전홀로 가겠죠. 그러면 5번 홀은, 6번 홀은 5번 홀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죠? 정말로 씨, 전우치 씨, 안칠루 씨. 이렇게 치겠죠? 자, 7번 홀 갈게요.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이제 순서가 이제 다 알겠어요. 그죠? 7번 홀 가면, 6번 홀의 결과를 가져가요. 6번 홀. 자, 두 분 같고, 다르죠? 두 분 같으면 전홀, 전홀. 또 전홀 가보면, 예, 요 분이 먼저 치겠죠? 홍길동 씨 치고, 그 다음에 4타를 친 안칠레 씨 치고, 그 다음에 5타를 치신 정말로 씨가 치고, 그 다음에 말구는 전우치 씨가 치고. 아시겠죠? 8번 홀. 8번 홀 가겠습니다. 8번 홀. 3, 2, 2, 4. 자, 여기 두 분이 먼저 되는데, 동타기 때문에 전홀을 보면, 안칠레 씨가 치고, 그 다음에 요 분이 전우치 씨가 치고, 그 다음에 3타 치신 홍길동 씨 치고, 4타 치신 정말로 씨 치고. 아시겠죠? 혹시 빨리빨리 안 돌면, 머리를 한번 바닥에 굴려보시든지, 그러면, 첫 홀, 수덥수덥 시키면서 한번 생각을 잘 해봐가면서 하세요.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뭐,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홀 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다음에 내가 친다. 아니면, 다음엔 옆에 파트너가 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서로 조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공을 치는 순서가, 스코어 카드를 기록한 거를 보고, 누가 언제 몇 번째 공을 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경기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 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